나오는 게 아니다.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참. 이제 여기 누르면은 이제 원투 펀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다 돌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여기 있네. 김고 누력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가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 오케이. 송창식 마무리. 근데 송창식 마무리 뭐든 쓰나? 근데 라민철도 있거든. 정배다. 그럼 1번 갑니다. 1번의 매 손. 근데 형님 이거 신규 바로 먹긴 했는데 이거 제자리긴 했네. 자, 아까 명단들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탯만 모으면 돼. 됐죠? 자, 두산 원투펀치 김상진씨. 야, 근데 스탯은 진짜 야무져요. 보면은 그죠? 우투 우타 일단은 언더 아니고 사이드 아니고 스탯은 다 좋게 나와있습니다. 얘가 1대장 같긴 한데 그죠? 체인지업도 있고 되게 좋은 선수인거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권명철 투수까지. 권명철 요거는 변화 스탯이 좀 낮네요. 낮게 돼있고 우투 우타 요것도 특펌 없고 이렇게 봤을 때는 권명철이 지금 구종 등급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죠? 요건 체인지업 A네. 근데 체인지업을 더 비중을 두냐 안 두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거 정도 차이면 김상진을 더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특펌, 그러니까 일반 진펌이 어떤지가 뭐 모르겠지만 김선우 보자. 김선우. 와, 근데 김선우는 좀 안 좋게 나왔네. 변구가 너무 안 좋게 나왔네. 뭐 어떻게 타협해라고 하면 살 수는 있지만 뭐 요즘 나오는 선발 투수들 봤을 때는 예, 이거는 뭐 홍상삼도 어쨌든 불펜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좋게 나와도 좀 고민할 수가 있고 일단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와서 요 선수도 딱 그건 것 같아. 이 원투펀치가 모든 선수를 다 좋게 출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예, 함덕준 원래 있었고 프로펙트에서 약간 조금 중상층에 있는 스탯 정도? 뭔 얘기죠? 진필중 아마 시그를 쓰는데 시그 일단 뺀다 쳐도 뺀다 치고 임팩트랑 봅시다. 진필중 가사 빼고 일단 가사는 뺀다 쳐도 요거랑 있거든요. 요거. 와, 근데 요거 진짜 이게 워상 옛날에 나온 건데 저 스탯 잘 나왔다 진짜. 구종 등급도 솔직히 뭐 큰 장점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봐도 그냥 진필중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그죠? 뭐 가사 진필중은 뭐 더 훨씬 더 좋은 거고. 그죠? 원상이랑 비교를 해봐도 스탯도 그렇게 차이가 없고 예, 구위가 조금 위가 높다고 하지만 이제 구종 등급일 텐데 구종 등급도 투심 커버 바뀐 거 빼고는 뭐 딱히 없어서 굳이 이제 바꿔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용찬도 있네. 이용찬도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용찬 뭐 두산 이용찬이 이제 뭐 두산 이용찬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구종 등급이 개쓰레기네요. 구종 등급이 뭐 이용찬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 수 있는데 뭐 그거 아니면은 뭐 고를까요? 예,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보죠. 삼성의 원투펀치 보면은 김진웅 선수. 김진웅. 야, 근데 이거 제일 앞쪽에 있는데 스탯이 이게 딱히 쓸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다른 뭐 구종 등급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장원삼. 야, 장원삼 스탯 뭐냐 이거. 근데 국대 장원삼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쓴다고 하면 이제 국대 장원삼 좀 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대 케미 생각해서 쓰는 거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장원삼이 들어왔을 때 일단 그거를 일단 빼고 일단 그 일반 유저분들, 그러니까 일반 유저분들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장원삼 쪽이 좋은 시즌 나온 거 맞는 거 같아요. 예, 스탯도 되게 괜찮고 투심, 서체도 있고 키움에 이런 장원상 이펙트가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탈보트 보자, 탈보트. 제구가 너무 낮네. 예, 근데 탈보트 어제 삼성 탈보트 같은 경우는 삼성에 어쨌든 뭐 뷰캐넌이 있으니까 굳이. 그죠? 굳이 이렇게 거들떠 보진 않을 것 같아. 커터가 있지만 커터 등급도 되게 낮게 나왔고. 구종은 진짜 좋아, 여러분들. 그래서 보는 거고. 김상진 형님 또 이제 여기도 있었나 보네요. 예, 아까 이제 두산에 있으셨는데. 변화 스탯이 되게 낮은데. 일단은 그냥 무난하다고 보면. 봤을 때도 구종 등급이 좀 아쉬우니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뭐 삼성 투수들도 좋은 투수 많으니까. 그렇죠. 유비분들은 진짜 이거 장원삼 이런 거 왜냐면 또 장원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되게 좋게 나온 거 맞잖아. 뭐지? 아마 이거 장원삼 형님 그 10승 했을 때 그때 그 심창민 나왔잖아요. 이번에 심창민. 근데 심창민이 그 불펜 심창민도 이제 중간계도 심창민 또 있어요. 스탯 괜찮고. 근데 이게 사이드 투수들이나 언더 투수 같은 경우는 이 구위 스탯이 되게 낮게 나와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솔직히 팬 심창민 있고 요게 있는데 스탯은 내가 거의 비슷한 걸로 기억이 나요. 심창민이 야 구종 5개인데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 심창민이 잠시만 이게 구종이 그 중간계 투 심창민이 구종 4개일 텐데
마무리 카드 좀 좋은 카드가 좀 완전 극상위 티어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위 티어 분들은 시그를 쓰시니까 어 그게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워상 오승환 그리고 전임의 노장진이 있거든 같아 그죠? 노장진 특폼 있고 그죠? 구종 등급 4개 아 구종 4개 이거는 심창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 스탯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구위 차이가 좀 있긴 하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이드라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심창민이 기존에 이제 불펜 심창민도 되게 많고 이제 불펜으로 쓰신 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마무리를 어쨌든 확정적으로 박아 놓으신 분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바꿔야 될 그런 육성 그런 뭐냐 그 절차가 되게 많잖아 그렇고 해외파 어승환 쓰고 이제 노장 대신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좋게 나왔고 어쨌든 중간 개투 심창민은 이길 수 있어 컨디션 자체가 달라요 불펜이고 마무리인데 어쨌든 스탯을 보고 보기도 해 그러니까 스탯으로만 봐도 그리고 구종 종류만 봐도 얘가 더 좋아 그 다음에 나온 게 김태환 나왔나 그러는데 김태환 근데 김태환은 이미 시그 마무리가 있어가지고 야 근데 심창민이 되게 좋게 나왔다 자 유현진 나왔네 유현진 예. 유현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마 옛날 시즌 기반으로 했으니까 뭐 커터나 안 달려있겠죠 그죠? 아마 이거 구종 등급도 되게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 해외파랑 해가지고 그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만약에 먹게 되면은 이제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해외파 쓰고 뭐 분위기 메이커나 근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해외파 왠지 더 좋은 걸로 기억이 나요 분위기 메이커보다는 근데 해외파 왠지 쓰고 있는데 이거를 뭐 바꿀 필요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되게 좋게 나왔다 근데 먹게 되면 써도 된다 문동환 문동환은 좋게 나온 카드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체인지업이 있는 선발이다 근데 뭐 선발은 체인지업이 좀 있긴 해요 하나 그래도 뭐 최영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찬호도 있고 그러니까 불펜이 체인지업이 없어도 문제지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구종 등급이나 예. 근데 박찬호도 구종 등급 이거보다 더 안 좋을 텐데 자 정우랑 자 케브람에 비교해볼까 한번 케브람이랑 꼬 있거든요 요거랑 비교해봅시다 일단 9위 스탯이 많이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예. 일단 그 부분에서 승리를 거뒀다 볼 수 있고 구종 등급이 되게 안 좋거든요 얘가 아 구종이 하나 줄었네 구종이 슬라이더가 없어졌네 구종 등급은 올라갔는데 서체도 올라갔고 구종이 하나 사라졌네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아마 뭐 구대석을 쓰겠죠 그죠? 어쨌든 마무리는 지금 뭐 정우람도 체인지업이 있고 이제 구대성도 체인지업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송창식도 체인지업을 달고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안 쓰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무리가 없는 유비분들은 쓰겠지만 아까 내가 뽑았지만은 그리고 안영구도 나왔는데 영명이 형님도 그냥 불펜 아니면 뭐 중간 개토 안영도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조합식이라든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자 탈보트 예 탈보트가 결국에는 플러스 10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뭐 사이드 투수고 이러면 뭐 구위 62짜리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예상은 했어 우리 예상을 했잖아 이렇게 좋게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자 롯데는 문동환 나왔습니다 문동환 또 하나 마찬가지로 스탯 되게 좋게 나왔네 예, 문동환도 아마 팀이었나 아니면 캡틴이었는지 어쨌든 워상인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많고 그죠? 충분히 선발 자리 들어갈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예, 볼 수 있고 유먼 근데 유먼은 조합식 유먼이 있긴 해요 그걸 어쨌든 못 먹는다 가정하면은 얘를 써도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단 구이 병구 스탯 좀 아쉽긴 하네요 구종 등급도 되게 좋네 근데 좀 구종이나 이런 등급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걸 약간 좀 감안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먼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스 가능한데 그냥 변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인물 분들은 솔직히 임팩트인데 이 정도 스탯이면은 뭐 솔직히 잘 안 볼 것 같긴 하고요 예. 자 주영광은 이미 시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뭐 이제 스탯은 나쁘지 않게 나왔다 뭐 완전 압도적인 건 아니고 사도스키 나왔는데 좀 오버로드 낮게 나왔네 아 기대했는데 사도스키 조금 기대했는데 그 어쨌든 얼굴도 꾸려다 보니까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스탯도 좀 안 좋게 나와서 루먼과는 좀 다른 케이스인가 근데 변화 스탯은 더 높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높긴 한데 그래도 예 뭔가 무색무취 느낌이 송승락 마무리 나왔습니다 요거 야 송승락은 FA 송승락이 있거든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봅시다 요 이겼네요 일단 구종도 커터 있고 4구종이 구종 등급 좋고 잠재 거의 뭐 4등급 정도 되고 할 수 있는데 FA 송승락은 똑같죠 구종 등급 오히려 낮습니다 그리고 커터가 없네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구종 등급도 다 높고 이거 마무리 송승락 좋을 것 같은데 커터가 일단 달려있으니까
아 체인지업 있네. 아 이러면은 이러면 조금 고민하신 분도 있겠다. 체인지업도 사라졌네. 그래서 투심이 들어갔나봐.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체인지업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어쨌든 이 게임이 체인지업이 좀 중요하니까 그런 거 없다면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탯 자체는 더 좋아졌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손승락은 끝났고 이제 마무리 김성배. 예, 김성배도 오브로 70이지만 구병구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예. 특폼이 특폼 없지만 그래도 특폼이 아마 그거예요 여러분. 김성배는 한희민입니다. 똑같은 한희민. 요거는 약간 실대형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어쨌든 롯데 마무리는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임팩트는 이제 임팩트는 그거잖아. 송승락 딱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 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구종 등급이 아쉽지만 체인지업이 C라서. 자 그리고 기아 봅시다. 기아. 자 기아가 아마 뭐 헥터 나오고 이랬을 텐데. 그죠? 헥터. 헥터가 좋은 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스탯은 되게 야무지게 나왔네요. 스탯을 되게 쓰고 싶으실 텐데 좋은 시즌 없었다. 근데 좋은 게 나왔네요. 구종 등급도 좋고. 그죠? 요거는 충분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아가 선발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양현종도 원투펀치가 나왔습니다. 양현종도 지금 그 워상이 있고 뭐 국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합시구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아마 국대 양현종이 아마 9종이 3구종이었나 그랬을 텐데 어쨌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4구종이니까 괜찮게 쓸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식을 양현종은 좀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무리가 있네. 마무리 보기 전에 원투펀치 김진우. 김진우는 9위가 너무 낮게 나왔으니까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소사도 기아 소사가 좀 처음 나왔지만 9위가 58 예 그렇게 나왔고 그죠? 마무리 봅시다. 정혜영 최근 선수 아니야? 정혜영님 그죠? 근데 3구종이네. 3구종이라서 뭐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또 안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 어신시오 근데 마무리가 9위가 좀 낮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 등급이 또 아쉽네요. 체인지 업체 서체 다 있는데 9종 등급에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욕심이 있으시면 또 올릴 수 있겠지만 그냥 마무리 윤성민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기존 그대로 쓸 것 같아요. 윤성민도 체인지업 있고 다 있으니까. 자 키움 봅시다. 키움에 보면 임성동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민태가 기대되고 임성동 와 이 스탯 좋은 거 봐라. 임성동은 아마 쓸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체인지업 달려있고 야 이거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민태 이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정민태가 체인지업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폼에 또 어떻게 또 문제가 있죠. 또 아쉽죠. 일반 폼이니까. 그렇게 봤을 땐 얘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좋고 하다 보니까. 아 변구 합의. 근데 그래도 임성동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존 워상 정민태가 변구가 되게 높나 보네. 구종은 똑같은 것 같아요. 원투펀치 그거랑. 근데 원투펀치보다는 그 워상 정민태 스탯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볼까? 내가 이거 정민태 스탯을 내가 이렇게 깊게 본 적은 없거든요. 예, 원투펀치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워상 전밑에 그냥 현역으로 쓰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근데 임성도는 어쨌든 좋게 나왔다. 뭐 1차이잖아. 어떻게. 1차인데 특폼도 어쨌든 있고 체인지도 달려있고. 근데 뭐 장명부가 안 좋다는 게 절대 아니고. 자, 이현승은 이제 불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불펜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발로 좀 들어가기 좀 어렵고. 임창민이 이제 전임 임창민 마무리가 있는데 그게 되게 스탯이 안 좋아. 근데 그거에 비교하면 더 좋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땐 9위가 더 높아졌고요. 근데 9종이 3구종이네. 아. 예, 정명원 쓰시면 됩니다. 정명원. 예, 정명원 쓰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용준 나왔습니다. 조용준도 그 신인사 그래. 신인사 조용준이었어. 이제 마무리 자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요 선수를 이제 옛날에 신인상 조용준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자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구속은 어쨌든 정명원도 높긴 하니까. 근데 구속보다는 병구를 보다 보니 예. 근데 그렇게 봐도 꿀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명원 대신해서 써도 돼요. 왜냐면 정명원 어쨌든 그 불펜 정명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마당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올려주고 이제 뭐 시그 마무리를 못 쓰겠다 하시면 위정이 너무 좋지만 아 김수경도 나왔네요. 근데 기대했는데 좋게 안 나왔네요. 예. 임팩트도 좋은 김승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나왔고. 자 SSG가 봅시다. SSG가 지금 켈리가 또 있고 박종훈이 지금 좋게 나오느냐 그게 또 화근이었는데 켈리 봅시다. 켈리는 또 해외파도 있고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좋게 나왔네요. 네 요것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요. 되게 좋게 나왔네요. 그죠? 근데 켈리가 되게 좋은 켈리가 많아가지고 예 뭐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금 어쨌든 라이징스타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죠? 라이징스타 박정 스탯이 지구력은 얘가 진짜 높네. 높은데 변구는 얘가 훨씬, 그러니까 훨씬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일단 박정 볼 수 있어. 남재 장혁은 얘가 S까지 가능하네. 원투펀치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장혁 하나에 일단 장점이 있네요. 투심이 달려있네. 투심 달려 뭐가 없어진 거야? 슬라이더가 없어졌구나. 야, 야 근데 좀 애매하다. 이거를 이거는 그 구종 취향을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투심이, 네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참 말하기 좀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이 박종훈이 포심 빼고 속구가 없었잖아요. 근데 속구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는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마무리 서진용. 서진용은 이제 그거죠. 이거 뭐냐 구종의 종류를 봐야 되는 거죠. 아 3구종이네 또. 아 진용이 그냥 불펜 그 가사 서진용이었나요? 그거를 그냥 써야겠죠 이제. 자 김원영 나왔습니다. 김원영 기존 김원영도 있습니다만 구종 등급이 되게 안 좋은 김원영이 많을 텐데 막 구종 등급 D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프랜차이즈라서 뭐 지켜본다면.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김원영은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김기덕 형님. 이거 언더지, 언더네. 김기덕 형. 변화 스탯, 뭐, 그래, 뭐, 언더니까, 뭐,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스탯은 감안할 수 있다. 일반 폼이니까, 어떤 지금 특이폼인지 내가 모르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박정현이랑 비교해, 박정현 어쨌든 더 좋은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일단, 언더, 그러니까 언더, 사이드라는 일단 장점을 확실히 먹고 들어가는데, 박종훈 정도면, 박종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불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불펜으로 이제, 저랑 쓰지 않을까요? 뭐 구종 등급도 왜냐면은 그 워상 정우람인가 그니까 그 시그 정우람은 구종 등급이 비슷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구종 등급 가지고 있는데 거의 똑같을 거야. 근데 워상 정우람 같으면 구종 등급이 좀 괜찮거든요. 불펜인데 그래서 그냥 마무리는 저 뭐야 정대현 그냥 시그 일단 무조건 1티어지만 자 LG 갑시다. LG가 김건우 형님 나왔죠. 김건우 형님 와 구이 79인데 이거? 야 장명군데 거의 형들 구이 79인데 이거 막 병구가 151이긴 한데 야 79가 나오네. 체인지업도 있고 야 이거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는 와 뭐 명구 형님 생각하고 쓰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오영일 봅시다. 요거 과연 교체할 수 있는 오영이 나왔냐 그거를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듯. 설하는 오영일이 있는데 요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 1116 7176 그 다음에 요게 6473이네. 아 변화가 좀 많네. 스플리트 있고 요것도 오영일도 아마 체인지업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냥 기존 오영일 쓰지 않으니까 뭐 구종 등급 때 바꿀 수 있는데 그 다음 소사. 아, 소사도 어쨌든 철한 소사가 구위가 되게 높게 나온 소사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컷이 될 것 같고 무규민도 선발로 나왔지 불펜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 좀 처음 얻었을 때 쓸 수는 있지만 좀 자 고우성이 나왔습니다. 마무리가 일단 구성은 되게 높고 그죠?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구석을 많이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김용수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상훈 이렇게 있는데 근데 3구종이네요. 3구종이라서 그냥 이상훈이랑 그거를 쓰신 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 김용수까지. 김용수도 야 근데 김용수가 구성이 되게 높게 나왔다. 그죠? 잠시만 이거를 비교해봅시다. 이거는 그죠? 구성 봐봐. 구성이 되게 높아졌죠. 근데 변구합이 154 요거는 150. 예. 이렇게 되네요. 7575, 그 다음에 7678이니까. 일단 병구 차이는 좀, 가사가 좀 우위에 있네요. 근데, 워상이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워상은 777이네. 가사는 또 4개인데 5개네. 어? 체인지업 달려있다. 어? 야, 가사 김영수가 어쨌든 스탯은 높은데, 가사 김영수 굳이 안 뽑으려 하신 분도 있겠다. 이 정도면. 그죠? 구종 체인지업 하나가 진짜 크잖아요. 김영수가 갑자기 체인지업 던져봐봐. 구속이 많이 올라간 게 아쉽지만 이거는 되게 좋은 카드가 나온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가사가 어쨌든 힘드니까 그냥 이걸로 타협을 해볼까 하는데 체인지업이 있어. 네, 요 정도가 되겠네요 LG는. 자 NC 해커. 자 철한 해커랑 봐야겠죠. 일단 스탯으로 보면 되게 좋게 나왔죠. 그죠? 좋게 나왔는데 철한 해커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탯은 변구 합은 얘가 높네요. 훨씬 높고 구변구 자체도 높네요. 그죠? 근데 재구 스탯이 좀 많이 딸려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고 야 근데 구종 등급은 좀 차이가 있네. 근데 얘는 또 커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커와 커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터의 무기가 체인점 다 달려있으니까 근데 슬라이더 구종 등급도 딸리고 커터가 없으니 커터 대신 뭐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투심이 들어갔네.
근데 실내용으로는 그냥 쳐라내고 계속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차이가 그렇게 어쨌든 기하급수적인 차이는 아니니까. 손미난 그냥 뭐 밸런스 있는 스탯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미나니 형이면 아직까지 좀 더 좋은 미나니 형이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예. NC 선발에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자, 이용찬. 자, 이용찬도 어쨌든 시그 용찬이 있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FA 용찬도 있는데 FA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7구면인데 일단 병구 얘가 더 좋네요. 좋고 구종 3구종이네. 뭐야 이거. 구종. 자, 원정현도 그냥 조합시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마무리로 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신민혁. 신민혁도 선발 나왔는데 지금 세포로 지금 신민혁을 지금 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세포 때문에 좀, 그러니까 유비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걔를 바꾸고 얘를 쓴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소명기 형님도 마찬가지로 좀 아쉽게 나왔고. 그죠? 자, 마지막에 KT. 야, KT가 진짜, KT분들은 항상 신규 시즌을 기다려요. 그 정도로 좀 갈망이 있는데. 벤자민 보세요. 벤자민. 이야, 야무지네 벤자민. 151 폼이 어떤 특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쓰죠. 이거는 이 정도면 뭐 기존에 지금 데스파인에도 있고 뭐 하지만 아마 빈자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KT 지금 투수 지금 자리에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벤자민. 예, 좋게. 고영표가 과연 이게 5구종으로 나왔냐. 임팩트가 지금 4구종밖에 없는데 말이죠. 볼까 한번. 4구종이네. 아, 이렇게 되면 뭐 스탯이 좋지만 그냥 시그니처 고용표를 쓰지 않을까. 김재윤도 나왔거든. 김재윤도 보통 이제 3구종이 되게 많아. 4구종도 있긴 한데 요건 또 3구종이네. 그죠? 3구종. 그다음 이대현도 마무리 나왔는데. 이대현은 마무리 처음 하네. 보통 선발 이대현이 있는데 KT에서는 마무리가 좀 뛰었나 보네요. 그죠? 아, 구종은 되게 많긴 한데 구종 등급이 좀 아쉽다. 그죠? 스탯은 이 정도면 뭐 쓸만하긴 한데 폼도 없지 않나. 그 다음에 피어밴드도 나왔는데 피어밴드는 그냥 신규 시그 쓰시면 될 거고, 최근에 나온 시그. 그 다음에 니퍼트도 철안보다 좋을 줄 알았지만 안 나왔고, 뭐 KT에서 완전 잘했다는 볼 수 없습니다.